이건 뭔가 확실한 알리바이가 필요할 것 같다. 예.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미행을 하기 시작했어요. 제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후드티도 쓰고 안경도 쓰고 모자도 쓰고 왠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실 때도 있잖아요. 예. 괜히 누가 이렇게 쫓아온다 느낌이 받으니까 그때는 괜히 이렇게 불량배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아 맞다 그때 제 사진기까지 제가 준비했었거든요. 거의 탐정인데 탐정 그냥. 아니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봤던 게 막 명탕적 코난 막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추리 막 드라마 막 이런 거에 너무 한참 딥하게 빠져 있을 때예요. 그래가지고. 예. 아 이거 내가 꼭 무조건 밝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따라 나서게 된 거죠. 예. 아버지가 아버지 자동차를 타시지 않고 택시를 타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죠. 설마 진짜 설마 우리 아버지가 이거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아니 근데 그 어릴 때인데 어린 윤호 씨가 네.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감당이 큰 일 아닙니까? 아직까지는 정말 설마까지만 생각을 해서 일부러 예. 저도 아버지는 물론 믿지만 설마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나도 남자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. 계속 이렇게 쫓아가는데 아버지께서 어떤 건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. 아, 저 건물 뭐지? 내가 처음 보는 건물인데 저거 분명히 맞다. 저거 내가 들어가면은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오실 때까지 일단 내가 기다리자. 그래서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딱 가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내려오시는데 신문지 같은 걸 많이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. 근데 또 다른 건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. 이상하다. 그럼 더 기다려봐야지. 근데 또 다른 건물 가시고 또 다른 건물 가시고 알고 보니까 신문을 돌리시고 계셨던 거예요. 네.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원래 경영인으로서 좀 큰 일을 하셨다가 IMF가 맞으시면서 작은 일 쪽에서 좀 경영을 또 도와드리고 있으면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문까지 하신 거였어요.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좀 힘들었어요. 좀 힘들었었으니까.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도 몰랐던 거예요. 아버지께서 신문 배달하시는 것을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. 아버지가 4시에 갔는데 신문을 돌리시고 있다는 게 그걸 본 아들 저의 마음으로서 아, 나 진짜 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.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착실하게 살아야겠다 생각보다 우선 아버지를 의심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 물론 그거는 그것까지 합쳐서 그랬죠. 근데 그 뒤에 아버지가 원래 일하시는 회사에 가셔서 아버지 업무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. 아 내가 잘 되면 우리 아버지만큼 우리 어머니만큼 우리 여동생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어머니이셨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최근, 이거는 한 달도 안 된 일이에요. 이상하게 어머니가 운동을 하시는데 살이 체중이 자꾸 느시더라고요. 운동을 하신 지 한 8년 정도? 한 7년 정도 되셨거든요. 이상하잖아요. 예. 이거 진짜 공개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어머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들로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사실 운동을 안 다니셨고 어머니도 그때부터 공장 일을 하셨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계속 일을 똑같이 하세요. 네. 왜냐면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아들이 잘 돼가지고 부하 명예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도 좋지만 네가 번 돈에 네가 했었던 건 네가 관리해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네가 모든 걸 해야 된다. 근데 부모가 내 돈처럼 내가 차를 사고 내가 건물을 사고 내 자랑식으로 뽐내면 이거는 정말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니는 아직도 계속 공장일 하시고 네. 아버지는 계속 경영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는 생활비를 하시고요.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파트를 하나 해드리고 네. 와 윤호 씨가 모은 돈으로 네. 그리고 아버지가 차가 이제 오래됐어요. 아버지가 한 번 하시면 10년 정도 쓰셔요. 최근에 아버지 차까지 하나 이렇게 바꿔드리는 계획이 최근에 아버지께서 포토메일을 보내주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요새 좀 스케줄이 오랜만에 활동을 다시 시작해서 되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 왔다 갔다 해서 좀 약간 피곤한 티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아버지가 메일을 딱 보내주시는데 아 신문은 아니어도 요새는 다르게 새벽에 가서 아들이 잘 될 수 있게 기도를 항상 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새벽 4시나 5시